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아, 오늘은 송파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다 뜯어내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일부 뜯어내다 보니까 예,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단열 상태 봐라 이거 이러면서 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작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기공 예. 뭐 조공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기공은 이제 내가 기술을 가지고 네. 메인급으로 예, 전문가 이렇게 급여를 받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조공은 아무래도 그 밑단계. 예. 근데 그것조차도 적용이 안 된 어떤 그런 느낌에 이제 저도 그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네. 일용직이죠, 한마디로. 일용직 개념으로. 이제 뭐 일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뚝뚝뚝뚝뚝 붙이고 내리고 뚝뚝뚝뚝 붙이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노가다를 좀 길게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한 7, 8개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노가다를 하다 보면 일용직을 하다 보면 일종의 저 개인으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제 그러려는 의도는 아닌데 그 병이 생깁니다. 병. 어떤 병이 생기냐면은 적당히 하자는 병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려면은 오랫동안 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 피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 봤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끼케야 뭐 소장님 눈에 잘 들어 가지고 뭐 내일 한번 더 오세요. 뭐 요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용역에서 일용직, 일당직을 쓸 때 큰 기대를 서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현장에 기대가 없고 그 사람들도 나한테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일용직으로 뭐 아파트를 만든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뭐 하청이 하청 뭐 거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다 보는데 아무래도 사람 손에서 사람 눈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관적으로 주르륵 치고 이제 오면은 눈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시원찮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고치니까 뭐 고객님이 저희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치를 보고 서로 눈치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면은 고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꼼꼼하게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다 뜯어내지는 않지만 일부 뜯어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예, 다시 뭐 천장에 쳐졌다 그러면 좀 올리기도 하고 단열 터졌다 그러면 단열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지금 상황이고요. 오늘은 우리 에어컨 설비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설비를 해주고 계신데 다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예, 뜯어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아주 핫 오브 더 핫 아이템 예, 영상 말미 정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요거 네. 빨리 넘기기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예. 전체적으로 한번 설비는 지금 여기가 스프링쿨러 예,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요쪽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에어컨은 이동 설치예요. 지금 신규 설치가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배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배관을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이것도 팀께 말씀드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관을 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배관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희가 우물천장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끝으로 좀 빼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셨을 때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좀 쉬운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설비 같은 경우는 특히 난공사가 될 확률이 항상 높은 게 천장 높이라든지 그리고 배관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막 타고 넘어가고 막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왜 더 올라가나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난공사일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배관 작업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거. 배관 작업을 요청하실 때는 그 공정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루는 무조건 빼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인, 물 빠지는 곳이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 인테리어 업을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 업을 하는 제 업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는 전문가 영역에 있어서 그 고유성을 좀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 설비 같은 계열이면 특히. 그래서 이런 에어컨 설비라든지 뭐 수도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업에서 일하시는 전문 우리 팀장님들을 모셔서 예, 견적도 받아보시고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여유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설비만 하고 가세요. 그래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중간에 업자, 컨설턴트, 그리고 고객님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저거 좀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특별히 뭐, 여기 지금 구멍 이빨 뚫려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노출된 상태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상을 그냥 뜯어낼 때도 있고 뭐 구멍 뚫는 것도 그냥 툭툭툭 쳐서 뜯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도 좀 예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중에 땜빵하기 좋게 그리고 이것도 요 상 뼈대 건들지 않고 살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멀티툴로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건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네, 대망의 스위치 우리 고객님께서 서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한 것만큼 인테리어가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스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자, 이거 네, 자 이거 보이시죠? 얘가 날따오는구나 이렇게. 시하스 제품인데요. 국내 제품이라고 하네요. SQM-300-N 시리즈. 그래서 시하스 프리미엄 풀버튼 스위치 기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 캡처 하셔가지고. 실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 29, 39짜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거는 3구짜리 화이트입니다. 소재는 매트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기계식으로 볼 수 있고 이 뒤에는 이렇게 유럽형으로 약간 느낌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꽃구성 위에다가 이게 조여가지고 네,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달아놓으면 좀 별로 안 이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눕혀가지고 달아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러면 얘 친구를 옆에다가 하나 또 딱 덧대면 끝. 예, 대박. 예. 물론 이제 뒤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모듈 공간이 있으니까 타공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보다 누이는 게 더 좋고 예,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예, 약간의 타공만 해가지고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 아래쪽 보통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걸 눕히면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약간의 까대기를 해서 요거를 설치해도 된다. 예,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방도 가로형으로 그래서 한번 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못난이 친구가 옆에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쁘잖아요. 이렇게 넣으려면은 목공을, 예, 네, 다시 좀 짜가지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같이 있는 거 보기 싫으면 딴 데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네요. 예. 네. 그리고, 2구짜리를 조합을 해도 돼요. 2구짜리. 지금 3구짜리를 1, 2 이렇게 조합을 해도 되고, 2구짜리를 1, 2 조합을 해도 되고,
예. 1구짜리는 그냥 이 면 전체거든요. 그거는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 요거보다는 요게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해놔도 얘가 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 한번 보실래요? 옆면. 완결성 좋죠. 예. 그리고 딱깍딱깍 눌린 이 감도 가벼워요. 깔끔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식회사 신아 시스템. 예, 신아. 신아 시스템이네. www.siahas.co.kr 들어가시면은 이 제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아주 잘 나왔어요. 이 제품 이제는 융을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나온다. 실제로 이제 뭐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융이 유럽형 스위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융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옛날 예, 스위치예요. 근데 조형적으로 이쁜 그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과해요. 융이. 그리고 융이 들어가려면은 전기도 올라가고 목공도 올라가고 하여튼 과해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예, 두께도 얕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뒤에다가 공간을 많이 내는 목공 작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작아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3cm 예. 벽으로 한 3cm만 확보하면은 네. 3cm만 확보하면은 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P, 2P 그리고 위에 조금 근데 2P까지 쳐가지고 얘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얘도 이제 금액이 훨씬 저렴하니까 검색은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예. 얘가 시하스 예. 시하스 프리미엄 풀 버튼 스위치 기계식 여기 돼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주 기대 중입니다. 예. 요거 주력으로 쓸 것 같은데 이제는 예. 르그랑보다 훨씬 예뻐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오늘은 현장에서 에어컨 설비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요거 제품 요거는 고객님께서 나머지 뭐 원 스위치 투 스위치 요것도 다 주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나이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